안녕하세요. 오리온입니다. 어제 페덱스로부터 위닝 F16 슬로트를 받았고요. 조립한 다음에 간단하게 키 세팅을 하고 다음에 BMS에서 테스트 비행을 해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BMS밖에 안 하기 때문에 DCS에서는 뭐 또는 다른 시뮬레이터에서는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네, 이야기는 언급은 안할 거고요. BMS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느낌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. 현재 요 상태가 아이들 상태죠. 아이들 상태에서 요 디텐트 키, 요게 디텐트 키 요거를 잡은 다음에 제끼고 밑으로 내리면 네, 요게 컷오프가 되겠죠. 엔진 컷오프 상태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진 시동을 걸고 RPM이 25%가 됐을 때 얘를 살짝 들어올리고 당겨서 놓으면 이게 아이들 그리고 다시 밀리터리 파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들을 때는 굳이 디텐트를 안 해도 되고요. 살짝 들어서 맥스 AB.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밀리터리 파워에서 맥스 AB까지 이 구간이 상당히 네, 짧다는 거. 네, 왜 이렇게 짧게 해놨는지 네,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. 아마 이 베이스가 그 F18 베이스였고 기존에 F18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15도, 앞에가 55도, 그 다음에 이 AB 상태가 15도,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컷오프부터 이제 맥스 AB까지 네, 뭐 실제와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F16에 대한 스로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안테나 엘리베이션이 드디어 스로틀에 있어서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고 안테나 엘리베이션을 같이 네, 한 손가락으로 할수 있다는 게 아마 워브 스로틀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여기나 뭐키 이런 거나 네, 세팅을 해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적기 찾을 때 쉬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처음에 요 스로틀을 받아봤을 때 가장 좀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스로틀 가이드 레일이었고 그 다음에 요 버튼들이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약간 좀 싸구려틱하다라고 느꼈었는데 뭐 지금도 보면은 좀 싸구려 느낌이 나긴 해요. 근데 뭐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요 베이스가 완전히 네 플라스틱형이에요. 플라스틱 이 옆에 있는 워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다 쇳덩인데 이 얘는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이 밑에를 고정을 안 해주면은 이렇게 하다가 얘가 들릴 거예요 아마 바닥채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요 밑에를 뭐 피스나 이 스로틀 안에 들어있는 그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얘도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. 그 미끄럼 방지 테이프로 완전히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. 근데도 불구하고 네, 가격이 500불이 넘죠. 현재는 뭐 세일을 해서 38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세일을 안할 때는 500불이 된다는 거는 네, 조금 비싸지 않나, 워그에 비해서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거 외에는 뭐 키 같은 것도 뭐 많아가지고, 세팅하기에는 네, 큰 무리 없이 많은 키를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
그한 가지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제 요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을 연결할 때 아마 처음에는 얘가 되게 짧은 상태에서 얘 여기에 연결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끝까지 이렇게 아이들 그 컷오프 상태까지 내리면 얘가 여기까지 안 닿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요거를 이렇게 살살 당겨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빠지는데 너무 많이 빼면은 이 케이블이 완전히 다 빠지기 때문에 적당한 만큼만 빼서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를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에 연결이 잘될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첫인상은 뭐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뭐 70대 30 정도로 네,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. 나중에 요 가이드레일만 좀 수정을 할수 있으면 좀 수정을 해서 AB를 좀 이렇게 늘린다거나 그리고 요 컷오프 상태를 조금 더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이렇게 외국 애들이 만들어서 파일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, 어쨌든 위닝에서 받은 네, 스로틀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. 아마 좀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네, 좋은 스로틀인 것 같고요. 여러분도 많이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